30여 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완전히 바뀝니다. 정부가 최근 공포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이 내년 4월 27일 본격 시행되는데요. 먼저 반려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에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.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 관리의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가 동물학대 행위로 포함되는 건데요. 이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민간의 동물보호시설은 앞으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운영할 수 있는데요. 유기동물이나 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또 운영 기준도 지켜야 합니다.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시험 시행기간은 전임 수의사를 둬야 하는데요.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와 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됐습니다. 동물수입업과 판매업, 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,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도 더 강해질 예정입니다.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국내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하고 더 이상 끔찍한 사건 사고가 줄어들길 기대합니다.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.